응, 있어, 있어. 짜잔, 이게 뭘까요? 카메라. 어. 엄마 아니고 너희들 보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엄마는 이게 너무 불편했대. 그래서 아빠가 이걸 이제 버리려고 해. 이제 이거 안 쓰려고 해. 그래서 너희들 좀 이제 많이 컸으니까 좀 믿어줘야 돼. 이것 중에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이제 버리려고 해. 이제 이거 안 쓰려고 해. 자, 아빠 여기 넣어놓을게. 그건 붙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빠가 붙는 줄 알았어? 아빠가 이걸 보고 니한테 화는 냈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안해서 그랬대. 은지 믿어줄 거니까 은지가 이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지? 응. 아빠가 이것도 버리기로 했어. 진짜 아빠 논용 많이 한다 진짜. 어? 슬픔? 은서야 이건 어디야? 슬픔. 아빠 화나는 거. 안녕. 핑크색 안녕. 안녕. 다시 안녕. 오지 마. 아, 또 버렸어. 아, 이제 안 때리겠네. 좋아? 박사님한테 많이 혼났어. 이제 아빠 한 개 더 남았어. 마지막. 마지막? 엄마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엄마, 아빠하고 엄마는 요거 아빠가 만들고 나서 엄마가 많이 슬펐어. 자, 이것도 버렸어. 넣으세요. 넣었어요. 뭐 요거 만들 때는 엄마 이름은 안 넣기로. 미안해. 이제 앉으시고. 저는 이제 심리극 상담을 좀 해볼 거예요. 배우자끼리 서로 또 속마음도 한번 표현도 해보고 진짜 이런 마음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게 좀 불만이 되는 것 같다. 남편 입장에서 아이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 관심이 좀 부족한 네, 것 같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도 제가 퇴근하고 와서 아기가 다친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게 이제 불신이 되는 거예요. 챙기고 하면 되는데 그냥 제가 해요, 그냥. 저도 해요. 뭐 누구한테 항상 그렇게 말해. 한두 번 약 발라줬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속상하지, 엄마로서. 나는 진짜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항상 자기 감정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는? 가는 거는 있는데 오는 거 없으니까 나도 포기했죠. 그건 하지 말았겠는데. 몇 번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대꾸를 안 하고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10분, 20분 전에 아빠 올 시간 되면 애들한테 또 그래. 빨리 치워. 지금 아빠 오면 또 화난다고. 무서워서 화날까 봐 또. 또 근데 오면 그렇게 말하는데 애들이 말 안 듣잖아. 우리 애들이 그래, 말 한번 해봐도 안 들어서 듣는 애들이. 내가 하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안 들어도 내가 하잖아. 그러면 여기 한번 때. 지켜보시고요.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지켜보시고. 그럴 리가 없어. 자, 선생님 좀 봐요. 지금 이런 얘기 계속 끊임없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중간에서 딱 들어보면 네가 그러면 되는 거야. 네가 너만 하면 돼. 예. 지금 뭐가 날이 섰어. 뭘 얘기를 하면요. 그냥 어떻게 탓을 할까? 뭐 이런 태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비난 이거 이제 다 필요 없고요. 미안했던 얘기 해 주시고요. 고마운 얘기 해 주세요. 너무 비난하다 보니까 고마운 얘기를 못 해 봐, 많이. 우리가 힘든 때 있었잖아, 경제적으로. 그때 결혼하고 나서 은지 연서 잘 키우려고 노력해 준 거 난 그 시절만 생각하면 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뭐 나는 지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돼도 내가 뭐 눈치도 못 채고 광채해서 미안해. 오히려 그때는 여보를 날 지지해 줬다고. 뭐 불평불만 안 하고 그냥 내 힘든 거 이해해 주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뭐 그렇지만 나중에 다 잘 될 거라고 봐. 아내도 좀 고마웠던 거 해주세요. 처음에도 아무것도 못할 때도 아빠 이해해주고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애들한테 또 관심 주고 좋은 엄마 좋은 아내도 노력할게. 그래, 같이 노력해보자.